오기알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게임서에서 나온 타란툴라 프로라는 컨트롤러입니다. 이 제품의 최대 특장점은 엑스박스 배열과 닌텐도 스위치 배열을 디지털화 시켜버린 컨트롤러입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버튼을 직접 빼서 교환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만 해도 혁신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걸 디지털화 시켜버렸습니다. 와... 자, 구성품은 본체, 케이블, 충전 스탠드, 동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판매는 두 가지 버전이 판매가 됩니다. 일단 제품 페이지를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공식 홈페이지 공홈에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원화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입니다. 자, 지금 한국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한국은 보시면은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고 차징 스테이션 에디션이 있습니다. 차징 스테이션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충전기가 추가로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충전기 있나 없나 따라서 14,000원 차이가 납니다. TMR 스틱이라고 되어 있죠. 이 TMR 스틱이 홀 센서보다 한 단계 올라간 스틱입니다. 기존 알프스에서 나오던 가변 저항에서 홀 센서 스틱이 나오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스틱입니다. TMR 스틱이. 그 다음에 트리거. 트리거 같은 경우는 홀 이펙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위치. 그러니까 똑딱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로 버튼이 수압이 됩니다. 그리고 매핑을 할 수 있는 버튼이 9개나 있고 NFC.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에서 아미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육축 센서 자이로, 그리고 RGB 설정되고요. 그리고 HD 럼블, 그러니까 HD 진동이 지원됩니다. 닌텐도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PC, 스위치, iOS, 안드로이드 이 네 군데서 쓸 수 있고요. 배터리가 1200mAh가 들어가네요. 오, 꽤 큰 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언어로 다 돼 있고 보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요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아담스팸 카페에다가 공유해놨으니까 밑에 본문에 공유 링크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디자인은 대칭형 스틱입니다. 보통 요즘은 다 스틱이 위쪽에 달리고 십자키 D패드가 아래쪽에 달린 비대칭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녀석은 딱 봤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딱 봤을 때 듀얼쇼크 4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이렇게 듀얼쇼크 4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듀얼쇼크 4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플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잡아보시면 그립감이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듀얼 센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패드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는 텐션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뜯어봐야 알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가운데 전원 버튼이 있고요. 보통 이제 옵션 버튼, 스타트, 셀렉트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두 개씩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버튼을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스타트, 셀렉트 버튼이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르기가 좀 힘들거든요. 스틱도 건드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양쪽 끝 버튼을 스타트, 셀렉트 버튼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국방 얼룩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타입이고요. 아스트로 C4라는 컨트롤러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얘 두 개를 빼서 바꿔 꼽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거는 별로였습니다. 그때 당시 버튼 쪽에 안쪽에 다 LED가 들어와가지고 요거 상당히 이쁩니다. 아, 그리고 버튼이 요 게임서 요 로고 있죠? 요것도 버튼입니다. 여기도 매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트리거랑 범퍼 버튼들은 엑스박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두 개도 버튼입니다. 이렇게 눌려지죠? 그리고 당연히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딱 보게 되면 또 뭔가 버튼이 하나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페어링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페어링 하실 때 요 버튼 눌러서 페어링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게 되면은 백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 버튼, 전면 버튼, 뭐 상단 버튼에서 총 9가지의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매핑을 입맛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똑딱이 버튼.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요 트리거 끝까지 들어가고 제끼면은 덜 들어가고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요렇게 트리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FPS나 요런 게임 할 때는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똑딱이 방식으로 아날로그 타입을 좋아하는데 8피토 얼티밋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런 버튼이 아니라 그냥 설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바로 필요할 때 이제 제끼고 쓰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백버튼 옆에 또 스위치가 있는데 백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오작동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버튼을 설정해놓더라도 얘를 이렇게
제껴놓게 되면은 백버튼이 안 먹게 됩니다. 눌려지지도 않아요. 요거. 그러니까 눌려지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요. 아예 버튼이 안 들어가. 턱이 있어야 되는데 턱이 없습니다. 요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래놓고 만지면은 백버튼이 없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제껴주면은 백버튼이 살짝 튀어나와요. 어, 확실히 느껴지네.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이거 잠궈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요 M 버튼은 이제 추가적으로 패드 자체에서 설정을 하실 때 이 M 버튼을 이용해서 뭐 매크로라든지 터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실 때 요 M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립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괜찮은 컨트롤러들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볼트 구멍에 이렇게 고무로 다 막혀 있어서 볼트가 티가 안 나게 깔끔하게 뭔가 좀 퀄리티 있어 보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컨트롤러가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 4코핀 단자 충전 거치대에 올려서 충전할 수 있게 이게 4코핀 단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해봤자 전달이 안 되니까 제가 또 하나 장비를 하나 마련했고요. 점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텐션이 얼마나 되는지. 자, 대충 봤을 때 텐션은 66, 65, 66 정도고요. 자, 오른쪽 것도 당연히 텐션 똑같겠죠? 자, 오른쪽 것도 뭐 66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듀얼 쇼크 4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 나오는데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듀얼 센스 같은 경우도 6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순정 컨트롤러, 엑스박스 순정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듀얼 쇼크랑 비슷하게 거의 72, 71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듀얼 쇼크 4나 듀얼 센스나 엑스박스 전용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알프스 타입 스틱인데 얘는 TMR 스틱이라고 해서 홀 센서 스틱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스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부드러워요. 처음부터 텐션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있거든요. 얘도 그렇고 듀얼 쇼크도 그렇고 확실히 뻑뻑한 느낌인데 얘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몇몇 분들이 버튼 클릭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튼 클릭 사운드를 ASMR로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십자키, D패드 십자키죠. 조용한 편입니다. R 스틱 버튼. 이거는 여타 다른 컨트롤러랑 뭐 다른 점이 없습니다. ABXY 버튼들. 가운데 스타트 셀렉트 버튼들. 이건 딱 택트 버튼 누르는 느낌이네요. 추가 매핑키. 어,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ASMR이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안 들려요. 범퍼 버튼, 트리거. 트리거는 눌려지면서 닿는 느낌의 폴이라 거의 뭐 안 난다고 봐도 되고 세게 누르면은 리미트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죠. 스위치. 요거는 마우스 클릭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백 버튼. 백 버튼 소리가 좀 크네요. 약간 통울림 소리 같은. 그 외에는 딱히 뭐 크다라고 느낄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차징 스테이션 에디션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충전 스탠드가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근데 충전 스탠드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밑에 게임서라고 되어 있고요. 아크릴판으로 돼서 이게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가볍고. 자,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USB-C 타입이랑 USB-A 타입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A 타입에는 요 동글 있잖아요. 기본 동글. A 타입 쪽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딱 맞아요. 위에서 봤을 때도 살짝 튀어나오긴 한데 이거는 뭐 꼽혀있는지 안 꼽혀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고요. 이쪽에는 PC랑 이렇게 연결해서 놔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켜져 있죠? 켜져 있는 녀석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바로 꺼지고요. 꺼지면서 바로 충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쉬기 모드로 움직이면서 얼마나 충전되는지 그리고 색을 이용해서 지금 막 녹색으로 바뀌었죠? 얼마나 충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들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게임을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면은 딱
올려놓으면 충전 시작. 그리고 타란툴라 프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블래스터즈 같은 경우는 잘 지원되고요. 아주 잘 됩니다. 야, 이건 좋은 게 맵핑이랑 일반 모드랑 같이 뭐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같이 되니까 좋네요. 폴링 레이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는 스팅 애널라이저 터보 기능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